현 정부에서 한 일 중에 계승할 것을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에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이게 지금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궁금하고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 주실 수 있는지 하고요.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역대 회동이 그 독대이거나 배석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물리고 본격적으로 두 분이서 말씀 나누시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회동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쭤봅니다. 오늘 만찬이 오찬이 아닌 만찬으로 진행이 되죠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유영민 비서실장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. 많은 분들이 오늘 만남에 대해서 또 전망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따로 독대가 가능할지 여부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들어 가실 새 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두 분께서 결정하실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정부의 정책 중에서 계승을 하는 것. 이 부분이 지난 토요일 세미나에서 인수위 위원 전원에게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.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과거의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됐을 때 항상 A, B로 시작되는 수거가 있었습니다. Anything but으로 돼서 전 정부 것은 무조건 철폐하고 제외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인형과 진영으로 나누는 작업들이 있었죠.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선 정부에서 저희가 계승할 만한 부분은 충분히 계승을 하고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반추해서 저희가 판단해보는 작업을 함께 병행할 것이다. 뭐 anything but M이라고 하든지 뭐 anything but 누구라고 하는 그런 가르기는 하지 않겠다. 그런 오로지 국민과 민생에 집중하고 정책만을 들여다보겠다. 그 외에 이념과 진영에 따라 나누기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었음을 전해드립니다.